안녕. 여기는 JFK 공항이에요. 이사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떠나는 신혼여행이에요. 올해 1월이랑 4월에도 여기 JFK 공항 왔었는데, 확실히 그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에어프랑스는 처음 타봐요. 짐 보관할 수 있는 이 캐빈에 진짜 너무 편리했어요. 이사로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진짜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메뉴 살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뉴욕 식당 루쿠쿠의 셰프님이 메뉴 구성하셨더라고요. 고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추천 메뉴인 치킨 골랐어요. 너무 피곤하지만 와인 안 마실 수 없잖아요? 맛있게 먹긴 했는데, 그래도 전 한국 항공기의 밥 메뉴가 더 좋아요. 조금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주셨어요. 크로와상이랑 요거트로 배잘 채웠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희 일정은 남부에서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다시 니스 가는 비행기 탔어요. 니스 공항에서 차 렌트했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운전해서 중세 마을인 생폴드망스에 왔어요. 저희가 묵었던 숙소 보여드릴게요. 방에 짐 대충 풀고 저녁 먹으러 나가고 있어요. 이른 저녁 시간인데 관광객들이 완전 다 빠져서 마을이 조용했어요. 10분 정도 걸어서 르뷰 물랑이라는 곳 왔어요. 이곳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맛있었고, 가격도 괜찮았어요. 이 리조또는 크리미하지만 담백했고, 특히 이 파스타가 정말 감칠맛이 대박이어서 지금도 생각나요. 이때는 저녁 다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9시쯤인데, 마을이 엄청 조용하죠?
다음날 아침이에요. 바로 이전과 같은 풍경인데 밤낮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곳이 생폴드방스 마을 입구고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봐요. 좁은 골목골목 귀여운 가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랑 마을도 한번 쓱 살펴봐요. 이곳이 지금 숙소로도 사용이 되는데 저는 한 발 늦어서 예약 못하고 이곳 관리하는 분이 운영하는 바로 옆집에서 묵었어요. 꼭 와보고 싶던 라콜롱브도르라는 식당에 왔어요. 이곳은 호텔이랑 식당 같이 하는 곳이에요. 메뉴판도 뭔가 예사롭지 않죠? 저는 메인 요리로 생선 시켰어요. 여기가 가격대가 있긴 한데 양이 많아서 다 먹고 나니까 진짜 배불렀어요. 여기 꼭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곳에 수많은 미술품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피카소, 샤갈, 마티스 같은 거장들이 가난했던 시절 그림으로 숙박비를 대신했다고 해요. 이런 작품들에 둘러싸여서 밥을 먹는 게 너무 꿈만 같은 시간이었고 마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처럼 시간 여행을 한 듯했어요.
밥 먹고 나서 아직 구경 못한 골목들 둘러보다가 너무 귀여운 향수 가게 발견했어요. 마을은 하루면 충분히 다 둘러볼 수 있어요. 아이스커피 파는 곳을 찾아서 시원하게 잘 마셨어요. 그리고 기념으로 가게 앞에서 사진 찍고 있었거든요. 야외에서 저녁 먹다가 노을이 너무 예뻐서 후다닥 달려가서 찍었어요. 다음 편에서도 다른 장소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